우리나라 옛 이야기.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 오두막집에 나무꾼 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나무꾼은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입에서 피를 흘리며 마구 몸부림을 치고 있지 뭐예요? 저런, 가시가 걸렸나 보군. 나무꾼은 가까이 다가가서 호랑이 입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커다란 가시가 목구멍에 박혀 있었어요. 나무꾼님, 제발 도와주세요. 호랑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무꾼은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 입속에 손을 넣어 목구멍에 가시를 빼주었지요. 고맙습니다, 나무꾼님.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호랑이는 몇 번이나 절을 하고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무꾼은 요란한 소리에 놀라 눈을 떴어요. 문을 열어보니 큰 통나무들이 쿵쿵 소리를 내며 집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얼른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아니, 저건 호랑이잖아. 그날부터 호랑이는 새벽마다 나무를 던져주었답니다. 나무꾼은 그 나무를 마을로 지고 가서 팔았어요. 덕분에 집안 살림이 전보다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장가드는 것만 보면 소원이 없겠구나. 하지만 어머니, 어떤 처녀가 이런 산골로 시집오려고 하겠어요? 늙은 어머니와 나무꾼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호랑이가 엿듣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떤 처녀를 나무꾼네 집으로 업고 왔어요. 아니, 웬 처녀를 데려왔느냐? 나무꾼님 색시입니다. 호랑이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처녀는 정신을 잃고 잠자듯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참 곱기도 하구나. 이런 처녀를 아내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처녀는 서울에 사는 큰 부잣집 딸이었어요. 내일이 시집가는 날인데 난데없이 나타난 호랑이에게 물려온 것이었지요. 나무꾼은 그 처녀가 마음에 꼭 들었답니다. 처녀도 며칠 머물다 보니 부지런하고 착한 나무꾼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걱정이었어요. 처가에 인사를 가야 하는데 가난해서 선물을 마련할 수가 없었거든요. 서울까지 먼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가져갈 선물도 없으니 어쩌지요? 나무꾼의 말을 호랑이가 또 엿들었어요. 호랑이는 곧 떡과 술과 고기를 구해왔답니다. 거기다 소와 나귀까지 몰고 왔어요. 나무꾼과 아내는 나귀를 타고 많은 음식을 소에 싣고 서울로 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사위와 함께 돌아오자 처가에서는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셔와 나무꾼과 아내는 서울에서 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흐르자 나무꾼은 호랑이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호랑이 한 마리가 서울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거리를 날뛰고 다니며 사람들을 마구 물었어요. 그 호랑이를 당장 잡아 없애도록 하라. 임금님이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도 호랑이를 잡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겐 상금 1,000냥과 벼슬을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나무꾼 집에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나무꾼님, 저를 기억하시겠지요? 너는 옛날에 그 호랑이구나. 나무꾼은 몹시 반가웠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이런 말을 하지 뭐예요? 나무꾼님, 요즘 거리에서 소동을 벌이는 호랑이가 바로 저랍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야단을 쳤어요. 사람을 물다니! 왜 그런 짓을 하였느냐? 저를 잡는데 많은 상금이 걸리라고 일부러 한 짓입니다. 하지만 심하게 물지는 않았으니 금방 나을 겁니다. 호랑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무꾼님이 제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어린 새끼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하지만 나무꾼님 덕분에 새끼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답니다. 그런데 호랑이들은 죽을 날을 미리 알 수 있다면서 자기가 내일 죽게 된다지 뭐예요.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나무꾼님, 제가 내일 점심때 종로에서 한바탕 소동을 부릴 거예요. 그때 나무꾼님이 총을 한 방만 쏘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쿵 쓰러지겠습니다. 호랑이는 꼭 자기 말대로 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다음 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종로에는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펄펄 뛰어다니며 가게를 부수고 집을 망가뜨렸습니다. 이골목 저골목에서 사람들이 도망치고 멍멍 꼬꼬대 운모힌 짐승들도 놀라서 뛰어다녔어요. 그때 나무꾼이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총소리가 나자마자 호랑이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답니다. 그 무서운 호랑이를 한 방에 잡다니 대단한 솜씨로다. 임금님은 크게 칭찬하며 나무꾼에게 돈 1,000냥과 벼슬자리를 내렸어요. 그러나 나무꾼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죽으면서까지 은혜를 갚다니 정말 고맙구나. 나무꾼은 호랑이를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습니다. 그 뒤 나무꾼은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나무꾼은 사람들을 좋아했고 사람들도 나무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